역사교과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시민연대를 출범한다. 그동안 우리 아이들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미워하고 대한민국을 폄하하는 나쁜 역사교과서, 유방선 열사를 교과서에서 지우려 시도하고 거짓말로 독군을 모욕하는 거짓 역사교과서, 그리고 무장 반란을 무장 봉기로 미화하고 독군을 포괄대로 비하하는 삐뚤어진 역사교과서로 공개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나쁜 역사교과서, 거짓 역사교과서, 삐뚤어진 역사교과서는 성공한 역사를 읽어 대한민국은 폄하하고 인류 사상 최악의 전체주의 집단인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한없는 아량과 본정을 베풀며 미화에 급급하지만 북한의 테러와 북한 주민의 참혹한 삶에는 눈을 감고 있다. 우리 자유민주 헌법 가치를 지지하는 시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아이들이 좋은 교과서, 정직한 교과서, 올바른 교과서로 역사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아이들을 구하는 길이다. 이런 일은 국사학계가 주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이익의 카르텔,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북한 전체주의를 비호하는 나쁜 교과서를 만들고 교과서 시장, 문제집 시장을 독점해온 국사학계는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다.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검증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해왔지만 정작 대한민국의 역사에 허물을 뿌려댄 것이 바로 국사학자들과 출판업계로 이루어진 국사업계가 아니더라.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주장과 각오를 밝힌다. 하나, 국정이냐 검정이냐는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 교과서를 어떻게 발행할 것인가 하는 수단의 문제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어떤 교과서인가 하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단 한 줄도 쓰지 않는 교과서를 친일 교과서로 매도하고 있는지 답해야만 한다. 하나,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화 방침을 좋은 교과서, 정직한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보육지책으로 평가하고 이를 전폭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오직 객관적 사실과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좋은 역사교과서, 정직한 역사교과서,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탄생하도록 협조와 함께 일부 질책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 그동안 북한 전체주의를 교묘하게 비호하는 나쁜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온 최종 책임자가 바로 국사편찬위원회다. 따라서 우리는 국사편찬위원회의 대대적 재정비 없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대적 재정비 작업에는 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의 대오각성 내지 용태는 물론 국사편찬위원회 주요 보직자들의 항골탈퇴가 포함된다. 그동안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정신에 뿌려지던 증오와 패배주의의 성물을 걷어내기 위한 대장정을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한다. 2015년 10월 23일 좋은 교과서 만들기 시민연대 동참자 일동.